활발 타오를 때는 우리 포레스텔라 사실 저팀 꺾으면 우리가 올라간다 이런 그렇지. 게 있잖아요. 아니, 저희랑 대기실을 지금 같이 쓰는데 아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목을 엄청 푸시더라고요. 그리고 좀 뭔가 저희 못 풀겠더라고요. 아 그럼 약간 길을 죽였네. 못 풀면서 막 이러고 있잖아. 매니저한테 도시락 없네. 이러고 하면 죽었지. 그 대기실에서의 서름을 무대에서 한번 아니 보면서 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지난 설 연휴 때 다들 고향에 못 내려갔다고요? 네 맞습니다. 연휴를 다 반납하고 거의 하루 종일 이 노래 특히나 너 이런 부분도 음들이 다 하나씩 있는 거여서 하나하나 퀸을 위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근데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 주변에는 사람이 없대요. 사람이 좀 없대요. 왜냐면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너무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해서 심지어 담당 매니저조차 참다 그 대기실에서 도망을 나왔다고 합니다. 4인 4색의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입니다. 이야, 완전 차라리 잘 됐네. 근데 누구예요? 누가 그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? 저 되게 궁금했어요. 저희 4명이 화음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한 명이 어긋나면은 크레센도나 디크레센도 정도가 안 살아서 거의 들어가기 직전까지 연습만 계속 하네. 해야 돼요? 야. 네. 좀 재영 오빠랑 똑같은 부분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. 심지어 이 둘이 누르는 그 강약 조절까지 똑같았고 지금 무대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.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서로 그걸 똑같이 맞춰서 한다는 건 정말 아마 서로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같이 하지 않았을까. 이거 얼마나 연습하면 매니저가 도망 나가겠습니까? 그렇구나. 대기실에서. 사실 그 포레스텔라 분들이 저희 옆 대기실에 계셨었거든요. 아 그랬군요. 진짜 시끄럽게 연습을. 아 근데 연습하는데 시끄럽다고. 계속 하셨어요. 몇 시간 동안. 근데 진짜 너무나 그 원곡의 슬픔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더 극대화시켜가지고 진짜 비장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.